네. 좀 선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. 이번에도 가운 쪽. 아우. 어. 야,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휘슬이 울렸습니다. 밀었다는 판정이죠. 네. 아, 지금은 사실 경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 판정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. 아, 잡으면서 민 모습인가요? 네, 민운기 선수가 정민우. 정민우 슛 들어갔습니다.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스코일대요. 지금은 뭐 대전이 계속 밀어붙였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. 네. 결국에는 뭐 세트피스 찬스에서 파울이 나왔고 이거를 뭐 침착하게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보시죠. 살금살금 때리다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넣었습니다. 지금 뭐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는 뭐 방향도 잡았고 손도 잘 뻗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코너킥 띄워줬습니다. 펀칭 아직 있습니다. 뒤쪽으로 슛! 동점골! 울산시민축구단 스코일딜! 동점을 만드네요 여기서. 아, 지금은 사실 세컨볼 상황에서 아, 유원정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. 울산 반전이 필요했는데 적절할 때 딱 들어갔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경기 몰라요. 자, 대전 한국철도가 수비를 너무나 잘해서 이 리드를 뚫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유원정이 그 말을 뚫어버렸습니다. 지금은 수비 상황에서 쥐가 났을 때 분명 부족한 상황이었죠. 그렇죠. 아, 지금은 폴 선수가 공을 잘 따냈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자,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태훈 선수군요. 아, 김태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